변호사님의 다음 목표 내가 맞춰볼까요? 사랑에도 자격이 필요해요. 남을 해치거나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. 그런 사람에게 사랑은 장신구일 뿐이죠. 그럼 혹시 변호사님 손으로 직접 한 적은? 여들아 보자. 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밭 걸음이 됐을 거야. 언제부터 내 생각을 읽어왔습니까? 직접 사람 죽여본 적 있으면 인연 끊겨. 이번 파트너십에 대한 기념이라고나 할까? 힘들어. 아, 저! 조용!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떠나게. 우리 나들이 가요. 아, 행복에 잡히기를 바랄 뿐이지. 안 턴 쪽으로 가시는 게 있어요.